버즈라블러가 정의한 오프화이트 개념인 그레이 계열에 속하는 은회색 컬러에 갈라진 듯한 디테일을 추가해서 해체된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버즈라블러가 추구하는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디자인 철학을 담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프화이트 덩크 로우 디어 서머 컬렉션입니다. 저번에 18번 제품 리뷰할 당시에는 버즈라블러가 이 컬렉션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 리뷰를 했었고, 제가 그때 리뷰할 때이 버즈라블러가 이 컬렉션을 가지고 언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컬렉션 컨셉에 대해서 언급을 할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버즈라블러가 이 콜라보레이션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프화이트는 컬러이면서 버즈라블러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컬러로 얘기하는 오프화이트 같은 경우는 크림이나 미세, 그러니까 약간 누리끼리한 색상을 통칭해서 그냥 오프화이트 컬러라고 얘기를 하고, 버즈라블러의 오프화이트는 검정과 흰색 사이의 회색 계열을 오프화이트라고 버즈라블러가 정의를 합니다. 1번과 50번 사이에 사용된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2번과 49번 사이에 사용된 그레이 계열의 컬러는 버즈라블러가 정의하는 오프화이트를 표현을 한 거고, 미색의 사용은 일반적인 오프화이트 컬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컬렉션은 버즈라블러가 정의하는 오프화이트와 그리고 일반적인 오프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50가지가 되는 오프화이트 베이스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변화를 준 부분은 여성복과 남성복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는 버즈라블러의 오프화이트의 모토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제품은 1번과 50번 제품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컬러인 블랙의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은색의 수우실 겁니다. 오프화이트가 정의하는 그레이 계열의 은회색 컬러를 사용을 했고, 그 위에 갈라진 듯한 디테일을 추가를 해서 해체된 느낌을 냈습니다. 이건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버즈라블러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담긴 아주 상징적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패브릭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가죽은 이제 보기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라서 빈티지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1번과 49번 제품에서 보이는 바디의 빈티지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컬러와 바디의 빈티지함에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사용된 가죽을 보면은 굉장히 연하다 보니까 데미지에 취약한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테이블 타이가 솔에 넘버링을 가지고 있고, 측면에 레터링과 뒷부분에 나이키 로고는 각인이 아닌 프린팅된 느낌입니다. 펀칭된 통을 가지고 있고, 통 안쪽은 가죽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의 깔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넓지 않으면 정 사이즈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발볼 좀 넓은 분들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 되고, 발볼 넓고 또 발등도 높다 그러면 1업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